서대문구를 대표하는 라디오 채널. 썸대문 FM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기린. 저는 백호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날씨도 따뜻해지고 꽃도 예쁘게 피어나서 가족들과 시간 보내기 참 좋은 달인 것 같아요. 백호 씨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아, 올해는 조금 아쉬웠어요. 가족과 함께 나들이도 가고 싶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가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까 외부 활동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명소는 더더욱 가기가 힘든 시국이죠.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가 만연한 현 시점에 안전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낸 가족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있는 서대문구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 가족이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시우 어린이로부터 온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대문 유치원에 다니는 6살 이시우입니다. 저는 어린이날에 엄마랑 아빠랑 놀이공원에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엄마랑 아빠는 지금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위험하니까 다음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랑 아빠가 많이 바빠서 같이 놀고 싶었는데. 그런데 엄마랑 아빠가 제 마음을 알아주셨나 봐요. 여기저기 컴퓨터로 검색하시더니 놀러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곳은 나무들이 엄청 많고 새소리가 들리는 백년산 유아숲 놀이터였어요. 집앞 놀이터에서는 맨날 미끄럼틀만 타서 재미가 없었는데 여기는 신기한 건애도 있고 스파이더맨처럼 벽에 매달릴 수도 있고 구름다리도 건널 수 있어요. 나중에 엄마랑 아빠가 쉬는 날에 또 오자고 할 거예요. 와, 사연만 들어도 이시어린이가 얼마나 행복한지 느껴지는데요. 그러게요. 최근에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아이랑 놀아주는 시간이 점점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앞으로도 부모님과 좋은 시간 보내길 바랄게요. 좋은 사연 감사합니다, 이시우군. 자,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한창 깨가 쏟아지는 신혼부부의 사연인데요. 아내분께서 보내주셨네요. 백호 씨, 읽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곧 결혼 1주년이 되는 푸릇푸릇한 신혼부부입니다. 저희 부부는 이번 부부의 날을 맞아서 서로가 처음 만났던 곳에서 데이트하기로 했습니다. 간만에 야외 데이트해서 그런지 저도 남편도 설레는 마음으로 꽃단장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데이트를 했던 장소는 홍대촌에 위치한 홍제위원인데요. 시시때때로 변하는 LED 조명과 화려한 불빛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제 남편이 사진작가인데 그날 홍제위원으로 사진 찍으러 왔다가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었다네요. 코로나 침체로 외출도 남편이 못하고 해서 우울했었는데 이런 멋진 데이트를 준비해준 우리 남편 자랑하고 싶어서 사연 보내봅니다. 여러분도 화려한 LED 조명 아래에서 멋지고 예쁜 만족 되길 바랄게요. 와, 홍지위원회에서 만나 결혼까지 하셨다니. 저도 그 조명 한번 보러 가고 싶네요. 너무 로맨틱하신 거 아니에요? 두 분이 알콩달콩해 보여서 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기린 씨, 저희도 오늘 가볼까요? 저야 좋죠. 너무 기대돼요. 청취자 가족분들도 오늘 소개된 장소에서 가족들과 추억을 쌓아오며 가정의 달을 마무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그럼 여러분, 가정의 달잘 마무리하시고 저희는 더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백호. 기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 안녕.